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디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배선을 하지. 그죠? 보통 정비사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비행기에 고장이 나면 그냥 이거 빼고 똑딱똑딱 끼면 돼. 이 내부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무슨 이상이 생겨도 고장 탄 걸 못해. 이건 뭐 조종사나 정비사나 마찬가지인데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에 혹은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. 시험에도 마찬가지인 게 늘 같은 릴레이가 나오라는 법이 없다 이거지. 지난 시간에 왜 4핀 다르게 생긴 거 얘기도 해줬잖아. 그리고 이거는 아니 보이기는 하지.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온다고. 안 보여. 그림도 없어. 어떡하냐. 이거는 보고 이렇게 찾아서 해도 돼. 근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. 어떻게 찾냐고. 그러니까 못 찾아. 못 찾아서 어떻게? 외워. 외워서 조립하는 거야. 그게 뭔 짓인데. 그럼 뭐 이걸로 외워가지고 시험 보내가 나중에 현장 갔을 때 이게 맨날 똑같은 게 나오나? 이건 고급용이라 시험용밖에 못 써요. 실제 이런 거 쓰는데? 그리고 사이즈가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? 이걸 뺐어. 근데 이걸 받았어. 어이씨 이건 못 씁니다 그럴 거야? 쓸 수 있어 이것도. 이걸 뺐는데 이걸 못 써도 이걸 뺐는데 이건 쓸 수 있는 거야. 개수가 더 많잖아. Work 일을 한다. 전기에서 일을 한다. 그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뜻이야. 그치? 이해돼? 즉, 단 전제 조건이 있어.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야 이걸 로드라고 하지.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면,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, 의도치 않게 전력이 소비되는 건 이건 누전이나 손실이라고 얘기하지. 그건 로드라고 안 해. 이해돼?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거야.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전류를 사용하게끔 만든 저항. 즉, 그래서 일을 하는 저항. 근데 왜 저항이냐? 전류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려면 저항이 필요해.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필요해. 저항이 일로 바뀌는 거니까. 그걸 열로 바꾸게 만든 로드가 이거고, 이건 빛으로 바꾼 거고. 내가 집에서 벽에 있는 스위치 딱 켜서 이걸 켰어. 근데 잘 켜지고 꺼지고 해. 근데 멀티미터를 갖고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배웠어. 그래서 이제 멀티미터 가지고 집에 있는 스위치를 검사를 해보겠다고 스위치를 딱 뜯어가지고 멀티미터를 딱 찍었는데, 오, 4옴, 5옴 이렇게 나오네. 이거 뭐지? 정상이야, 비정상이야? 조만간 저걸 켜도 안 켜지는 상황이 벌어져. 그래서 찍었는데 저기 나왔어. 그럼 바꾸는 게 맞는 거야. 내가 얘기했잖아. 1옴 이상이면 원래 정이 나와야 하는 것과 나오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. 그 0옴 나와야 되는 게 1옴 이상 나오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야. 그럼 쟤는 찍었을 때 몇 옴 나와야 돼요? 스위치? 예. 0. 그 0 나와야 돼요. 정이 나오면 안 되지. 쟤는 부하가 아니야. 나오면 안 돼. 근데 그니 모든 그 디바이스는요 조금의 저항은 가지고 있죠. 아 그러니까 내가 1옴 미하라고 얘기했잖아. 1옴 미하는 0이라고. 아, 0.9 이렇게 나옵니다. 그것도 아니에요? 그것도 1 미하.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 이 다섯 개 중에 무작위로 막 찍어서 저항이 나오는 거 두 개가 X1, X2야. 네. 예, 간단해. 예. 제일 쉽지, 찾기가. 그냥 막 찍어보면 돼. 여덟 개 중에 쫙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다 찍어보면 저항 나오는 거 두 개. 그게 X1, X2.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았다 뺐다 하면 콘센트 안쪽은 이렇게 암놈으로 돼 있고 플러그는 수놈이잖아. 그럼 여기 들어가는데
이게 꽉 조여 있어. 이게 이걸 이렇게 벌리면서 들어간다고. 그래서 들어가면 새거 같은 건 안 뽑으려면 안 뽑히잖아요. 플러그가. 근데 많이 쓰면 줄만 당겨도 뽑혀. 그렇지? 그 정도 쓰면 안 되고 손으로 가능한 뽑뽑한 게 제일 좋아.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헐거워져 그렇게 늘어나서 여기서 헛도는 거야.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선 두 개가 연결이 될 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저기까지 와 있어. 이리 건너가야 돼.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딱 닿기 직전에 공기를 통과해요. 전류가 세면 셀수록 그 공간이 넓어. 그 극단에 있는 게 번개야. 여기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면 계속 아크가 생기니까 여기가 까맣게 타. 타. 그러면 까만 탄화물이 여기 생기니까 탄화물은 전기적 저항이 높아. 그래서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져 계속 이러면 여기 까매져서 나중에 스위치가 눌러도 안 켜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. 플러그도 마찬가지야. 여기가 전류가 바로 회로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걸 꼽으면 여기서 아크가 일어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스위치를 다 꺼야 돼. 끄고 이걸 연결하면 아크가 발생을 안 해. 꼽고 스위치를 켜야 돼. 결정이 돼. 아날로그 시스템은 확실히 작동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. 뭐 예를 들면 등이 켜져야 되는데 뭐 확실히 불이 안 보여. 이게 켜진 거야 안 켜진 거야 막 애매한 그런 상황. 이걸 결함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매뉴얼이 없어.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고. 근데 릴레이 단자에서 이게 정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. 근데 봐봐, 이건 노멀 상태에서 결함이 나온 거라면 떼갖고 검사를 하면 되지만 얘는 작동을 해야 나오지. 어떻게 검사? 그럴 때는 여기에 전류를 넣어놓고 여기에 끊고 여기 끊고 해서 여기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. 이거는 별도로 뚝 떼갖고 회로를 만들으니까 두 줄이 필요하지만 항공기나 자동차는 차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차체를 전선으로 써. 그러니까 전선은 하나만 가. 파워라인 하나만 가는데. 그래서 이걸 접지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할 거고. 어쨌거나 지금 이 회로나 이 회로나 같다라는 건 이해되지? 이거나 이거나 같아.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려놓은 거야, 여기다. 자, 여기에다가, 릴리, 지금 이거는 스위치를 키면 전원이 가서 이게 켜지지. 근데 이걸 릴레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. 릴레이에다 집어넣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꺼지게 만들어 보라, 이거야. 그려봐, 그려. 그려봐. 아니에요?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건 자기장. 아, 자기장이네. 자기장 표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회로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폴이 하나다. 나중에 저기서 보면 알게 되는데 릴레이, 그러니까 회로도를 그릴 때는 릴레이, 실제로는 릴레이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회로도에서는 이 폴 하나는 여기 있고 폴 하나는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. 얘돼? 회로도를 그릴 때. 그럼 릴레이 코일은 여기 있고, 예를 들어서, 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봐. 세부분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. 이게 눕혀서 릴레이가 여기 있다, 코일을 여기다 그리고 폴 하나를 여기다 그렸어. 근데 또 다른 폴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어. 아니, 너무. 너무한 게 아니라, 이제 저 제너럴 텍스트에 그런 게 나와. 나오잖아. 점선을 거기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려주고. 그렇지. 그래야 되기 때문에. 그래야 되니까 점선이 반드시 필요해. 저 코일의 영향 범위가 이 스위치, 저 스위치다. 표시해줘. 폴, 폴. 폴에. 자, 저항은 얘 몸에 있는 건전지에 전류를 이용해서 일로 내보내. 일로 내보냈다가 얼마가 돌아오는지를 판단해서 눈금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이 나갔는데 100이 들어왔어. 그럼 100이 나갔는데 100이 들어온 거예요? 여기 네. 두 개잖아. 네. 100이 나갔어. 근데 네. 100이 들어왔어. 그럼 네. 여긴 뭐가 표시돼야 돼? 0, 0. 그치? 네.
나갔던 전류가 그대로 다 들어왔으니까 얘는 영원. 끝까지 가는 거야. 그 전류로 여기를 움직이니까. 이해되지? 네. 100이 나갔는데 100이 들어왔어. 그러면 나간 전류만큼 이게 움직여. 그러니까 100이 딱 지시가 돼.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? 나간 만큼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.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로 나간 것만큼 여기로 들어오지. 네. 그걸 여기에 0으로 맞추면 되지. 그지? 그렇게 맞춘 다음에 뭔가를 측정을 했어. 근데 0이야. 그럼 걘 저항이 없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, 이 소리 나는 버저도 로드야. 예. 이해되지? 예. 내가 여기서 보낸 전류가 일정 전류 이상 돌아와야 얘가 울려. 얘가 울리지 못할 정도의 전류가 돌아오는데 끊어진 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는 안 울려. 얘가 안 울렸다고 그럼 끊어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. 이해돼? 안 돼? 그러니까 얘가 얘도 부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하를 보낸 거 아니에요. 얘가 삐 하고 울어야 되잖아. 네, 근데 안 울려면 예를 네. 들어서 얘가 삐 하고 울려면 10암 0. 뭐 예를 들어서 0.5암페가 필요하다. 네. 근데 내가 여기서 1암페를 보냈어. 네. 1암페를 보냈는데 0.8암페어가 돌아왔어. 그럼 얘 삐 하고 울릴 거 아니야. 네. 근데 1암페어를 보냈는데 0.4암페어가 돌아왔어. 네. 그럼 얘는 안 울린다고. 네.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삐 안 울리니까 끊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. 0.4암페어는 돌아왔잖아. 네. 끊어진 건 아니야. 끊어진 건 아니야. 착각할 수 있다 이 소리야. 그러니까 저항 측정 용도는 얘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지. 이 전압은 이걸로 내가 뭘 측정해서 일로 들어오는 이 테스트 프로브로 들어오는 전압을 전원으로 얘를 구동시켜 주는 거야. 그치?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결정된 건데, 얼마가 들어올지 얘가 자동으로 감지할 수는 없어. 그 디지털은 그렇게 하지만 얘는 그게 안 돼.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야 된다. 얘를 얼마나 센 전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라는 걸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이 범위를 조절을 해줘야 돼. 자, 그랬을 때 내가 뭐 이걸 측정하려고 한다 이거지. 콘센트에 220V 전원을 측정하려고 해. 아, 220이라는 건 내가 알아. 그래서 만약에 220V AC를 내가 측정하려고 한다면 셀렉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. 자, 그림 다시 2-1로 가보면 2-1 보면 오른쪽 끝에 네? 눈금 3개가 보여. 그 위에서부터 10, 50, 250 이렇게 보인다. 보여? 네. 부채꼴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부채꼴 제일 끝에 보면 위에서부터 10, 50, 250. 그럼 이게 뭐냐? 최고 끝까지가 10. 이제 셀렉터에 따라서 50, 2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다 이 소리야. 그치? 자, 그럼 2-2 그림에 보면 셀렉터가 있잖아. 네. AC 셀렉터에 보면 1000, 250, 50, 10 이렇게 돼 있지. 빨간색. 네네네. 그 셀렉터에 어디에 놔야 될까? 우리가 가정용 전원을 측정하려면. 250? 그치. 최대치 250에다 놓고 측정을 하면 여기서 잡히겠지. 1000에 놓고 측정하면 돼, 안 돼? 안 돼요. 왜 안 돼? 너무 커요. 아, 안 될 건 없지. 아니, 안 될 건 없는데. 돼. 너무, 되는데? 너무. 1000에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이니까. 네. 4분의 1밖에 안 움직이겠지. 네.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. 어. 네. 그래서 250 셀렉터가 있으니까 250에다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이라는 뜻이니까 220을 딱 지시하겠지. 좀 더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야. 이게 되지? 네. 눈금은 여기는 색깔별 읽으면 되는 거고 숫자에 뭐 읽으면 되고 DC는 1000, 250, 50, 10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. 밑에 2.5라는 게 있다 이거야. 네. 이제 이런 게 뭐 이런 거 건전지 네. 이런 걸 측정하려면 네. 이건 1.5V잖아 네. 1.5를 측정하는데 갑자기 10에 놓고 측정하려고 하면 이거 보여? 안 보여. 안 보이잖아.
그래서 2.5라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. 2.5면 아까 10, 50, 250이니까 250을 읽어서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